2014년 10월 25일 제 요배로그. 지금 시간은 12시 43분. 네. 새벽 0시 43분이다. 12시 시간을 지나서 10월 25일이 됐는데, 오늘이 바로 방탄 500일 되는 날이다. 뭐, 500일 기념해서 여러 친구가 오늘 날짜에 뭔가 여러 멤버 애들이 오늘 날짜에 로그를 찍었을 것 같은데, 뭐 나는 신경 안 쓴다. 뭐 나는 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 벌써 500일이다. 진짜 뭐 방금도 공식 카페에 글을 올리고 왔는데, 아, 믿기지가 않는다. 500일이라는 게. 벌써 500일이라니. 옛날 광주에서 막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주구장창 회사에서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고 죽기살기로 서바이벌 그런 오디션을 생활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결국 데뷔를 하고 그리고 500일까지. 야, 참 진짜 생각해보면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 같다. 지금 500일까지. 너무너무 행복하다. 진짜 남준이 말대로 콘서트 때 남준이가 제 아미 여러분들께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진짜 행복한 거다 라고 그렇게 남주희가 말을 했었는데, 난 행복하다. 지금 진짜 행복하다. 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주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 벌써 2분 23, 24초, 25초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나는 또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요즘 고민이 있다. 뭐큰 고민은 아니지만 요즘 나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 뭐 춤이면 춤, 랩이면 랩. 뭐 그런 실력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더더 연습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많은 이제 팬 여러분들과 이제 뭐 대중 여러분들 그리고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도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거의 한 4, 5곡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처음 내는 믹스테이프이고, 아무래도 좀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색깔을 보여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요즘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계속 곡 작업을 하다가도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킵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작업실에서 작업하면서 가사 쓰고 지내고 있는데,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더 아미 여러분들께, 그리고 뭐, 이제 많은, 그리고 대중분들께 내첫 이런 공개곡을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내 모습을 이렇게 초췌하지. 뭐 여튼 요즘 그런 고민과 또 500일인데 5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내가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네. 뭐 열심히 해야겠다. 뭐 답이 뭐 있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뭐 하는 게 진짜 정답이지.
이 로그가 끝나면 또 이제 작업을 할 거다. 하, 그래. 열심히 하자. 오바. 넌 할 수 있다. 화이팅. 2014년 10월 25일. 방탄 500일. 기념 로그. 제 욕의 고민 로그. 끝. 그.